앵커리의 똑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피켓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PC방에도 티켓팅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저희 아시는 분이 PC방에 티켓팅을 하러 갔더니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이 와서 엄청나게 집중해가지고 피켓팅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게임을 하더라. 이런 얘기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수들은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웅시대 팬분들 뿐만 아니라 뭐 지인 중에 아이돌 덕후가 있다거나 아니면 티켓팅을 잘하는 뮤지컬 팬, 야구 팬, 축구 팬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다 부탁을 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티켓팅을 했으니 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티켓팅 하기 어려운 콘서트가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콘서트인 것 같습니다. 윤준호 칼럼니스트가 이 상황을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라고 표현했네요. 임영웅 티켓 구하셨나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도 실패였다.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팅 이야기다. 윤준호 칼럼니스트도 하셨나봐요. 오죽하면 피켓팅이란 표현까지 쓸까? 상암대첩이라고 요즘에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티켓팅하는 날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었고 선거에 대한 관심은 투표 마감 후에 임영웅 씨 공연 티켓팅으로 쏠렸다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언론 매체들이 관련 기사를 쏟아냈고 인터파크 티켓에서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막상 8시가 되자 서버가 불안정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로그인 자체가 티켓팅 시간이 다가오면서 잘 안 된다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잠시 화면 전환이 안 되고 버벅대더니 대기자 수만 40만 명이 넘는다는 화면이 떴다. 해외여행 1등은 인터파크다라는 문구와 함께 손가락 하나 펴고 있는 배우 전지현 씨의 CF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윤준호 칼럼니스트도 마찬가지셨군요. 이번에 공연 티켓을 구하기 위해 몰린 트래픽만 약 960만 번이었다. 인터파크 오픈 이후 최대 기록이라고 한다. 앞선 몇 번의 보도에서처럼 3분 만에 매진은 아니었다. 순차적으로 예매 기회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자 수가 차츰 줄어들고 오후 8시 30분이 넘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기창만 바라보게 됐다. 8시 45분쯤 매진입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로 떴다. 그때도 대기자는 20만 명 넘게 남아있었다. 허탈함에 곧바로 화면을 끌 수도 없었다. 취소표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예매 사이트를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듯했다. 어제 다들 경험하셨던 상황인 것 같아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6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을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경기장이다. 대형 스크린 설치로 인해서 일부 객석은 오픈하지 않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2회 공연에 이번에 보니까 여기는 11만 명이라고 쓰셨는데 근데 지금 나온 집계로는 9만 2천 명 정도가 이번에 콘서트를 이틀 동안 나눠서 보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윤준호 칼럼니스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임영웅 아티스트가 진행한 단일 공연장 기준 최대 규모라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매 경쟁 역시 앞선 공연보다는 수월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아티스트 임영웅 씨 콘서트 서울 공연이 6번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 회당 15,000명으로 6회 동안 총 9만 명 가까이를 모으는 공연이었는데 이때도 예매 대기자 수는 70만 명이 넘었다. 아 그랬군요. 저는 이번이 더 힘들었었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는 그보다 수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기자 순번은 내려갔지만 표를 구한 사람들보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은 매한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작년에 공연법이 개정됐지만 그 효과가 크진 않았습니다. 매크로로 표를 확보한 다음에 웃돈 붙여서 파는 걸 금지하는 건데 3월 말부터 발효가 되면서 아티스트 임영웅 씨 공연도 적용을 받았지만 효과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티켓을 되파는 것에 대한 처벌이지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공연을 볼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를 확보할 경우는 처벌 적용이 애매하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벌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웃돈 받고 티켓을 사고 파는 사례를 찾아야 되고 그들 중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본인의 능력으로 티켓팅에 성공한 경우 이 티켓을 정가보다 높은 돈을 받고 판매하려고 할 때 개정 법안을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제가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걸 짤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가려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티켓을 샀다. 그건 괜찮다는 거죠. 그건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처벌하기까지가 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추첨제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티켓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티켓을 배분하자 이런 건데 능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역시 공평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작년에 공연을 하면서 추첨제를 진행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객석마다 가격이 다르고 객석에 따라서 무대 접근성이 차이가 나는데 같은 값을 내고도 무대에 가깝게 가는 관객이 있고 무대에 멀어지는 관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좌석 배치를 놓고도 말썽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표도 암표로 거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균형이 생겨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가 이렇게 많이 몰리는 건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제한되어 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 공연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생긴 일이죠. 인기가 높은 가수를 좋아하는 것이 죄라면 죄다 이렇게 쓰셨어요.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공연 티켓팅 과열 양상은 이번에도 마땅한 답을 찾을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였다. 윤준호 칼럼니스트의 글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언론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기자분들도 티켓팅에 직접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기자분들이 직접 티켓팅을 해보는 콘서트가 기억이 없어요. 가고 싶은 분들은 많고 공연장은 제한적이고 정말 이 답을 풀 수는 없는 걸까? 호남평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말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다수로 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우선 큰 공연장 자체가 없으니까 많은 팬분들이 소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K-POP, 한류의 나라잖아요. 공연장이 진짜 절실하다는 걸 임영웅 아티스트 콘서트 가려고 티켓팅 해보니까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좁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임영웅 아티스트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주제 파악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러면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주제 파악이 안 된 거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임영웅 아티스트 정도 되니까 상암을 빌린 건데 상암도 주제 파악이 안 된 거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아래 계신 분이 저거보다 더 큰 곳에서 해야 되는데 작은 곳에서 했다는 뜻인가? 놀라운 거죠. 사실은 상암을 이틀 동안 솔로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매진시켜 버릴 거라는 거 영웅시대 팬분들과 임영웅 아티스트를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분들이 깜짝 놀라신 겁니다. 그랬더니 빨리 임영웅 아티스트는 주제 파악을 하고 호남 평야를 예약해라 이런 댓글들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PC방에 티켓팅 하러 가셨던 분인 모양인데요. 14만인데 성공함. PC방 뒷자리 여자분은 40만 뜨고 집에 감. 어제 PC방에서도 상암대첩에 참전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정도로 못 가는 사람이 많으면 더 큰 장소를 잡으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월드컵 경기장이네 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용 인원이 많은 장소가 월드컵 경기장 아닌가요? 개쩌네. 저기를 다 채울 수 있는 가수 몇 명 없음. 그러니까 임영웅 아티스트는 솔로 가수이면서 이틀을 하는데도 이 정도로 피켓팅이니까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다 하더라도 며칠을 해야 며칠 갖고 될까요? 언제 해도 피켓팅일 거란 생각이 들면서 정말 호남평야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팬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터파크 티켓 오픈 이후 최대 기록에 최대 960만 트래픽을 기록하면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티켓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취소표를 좀 노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셔서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